예, 이번에 소개해 드릴 거는요. 이제 아주 색깔 이쁘죠. 이것도 어느 분이 아이고 이래 나누니까네. 예, 남 작품을 이렇게 쭉쭉 따라서 드셔 버렸네요. 색깔이 너무 아름답습니다. 그죠? 자, 요 색깔을 전체를 있는 거를 보여 드릴게요. 병도 아주 멋지죠. 이건 자색 고구마입니다. 강원도에서 함께 이제 공부하시는 이제 어느 분께서 이제 그 직접 농사 지은 걸로 보내 오셨어요. 그래서 자색 고구마를 가지고 했는데 자색 고구마가 약간 이렇게 점성이 있습니다. 점성이 처음에는 없었는데 좀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요. 아주 부드럽고 맛있고 색깔까지도 좀 아름답습니다. 자, 요거는 이제 특별하게 하나 끼어져 있습니다. 이거는 고추인데요. 고추청입니다. 제가 이제 고추를 이제 그 봄에 붉은 고추를 가지고 그냥 모든 음식에 이어보려고 만들었는데요. 아주 이것도 제가 한 그 고추청 할 때 재료는 고추는 만약에 10kg라면은 당은 40% 넣습니다. 그러니까 4kg 정도 넣습니다. 그래서 당이 필요한 음식을 할 때 매콤 달콤한 게 필요할 때 이걸 사용하기도 하고요. 뭐 이거는 생강식초인데 생강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선호를 합니다. 근데 저는 그냥 이제 연구실에서 이거는 이제 작년에 만들어 놨던 거 제가 출품을 해본 겁니다.